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의 미니타로 저는 미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또 이제 9월달 우리 이제 맞이하여서 사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풀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또 9월달 어떤 기운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은 어떻게 나을까요? 9월달 추석이 있어서 그런가요? 막 희비가 교차합니다.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교차되는 것도 있고 아주아주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부부싸움들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참으면서 살아야지만 된다. 과거에 있었던 걸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 저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카드가 그런데 또 풍년을 맞이한대요. 뭐 어느 쪽에선 결혼 소식, 이사 소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9월달이다 보니 예,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다가올 때 여러분들, 명절은 화목하기 위해서 조상의 어를 기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해지니까 다들 건들지 마시고, 한번 조금 예민해지더라도 좀더 참는 어떤 용기가 될수 있는 9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달, 우리 서로가 감정을 건드리지 말자. 하지만 풍요롭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뭡니까, 이제 사연자분, 두분 요번에도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을, 저희한테 이제 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사연을 읽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별명은 에디라고 하십니다. 연령대는 40대이시고요. 소속은 회사원이라고 하십니다. 회사도 하시고, 회사도 다니시고, 자녀도 양육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어림져서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가장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위로를 해드리고요. 어떤 사연이냐면, 아이가 사춘기로 2년째 방황 중입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가족과 여행도 잘 가고 뭐든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오고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오게 되면서 엄마인 저랑 불화가 시작이 되었고 2학년에는 올라와서는 이제 아빠와 불화가 시작되며 아빠는 아이 덕분에 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방학 중인데 첫째는 화풀이를 둘째에게 해요. 덩치가 작은 첫째는 키가 작다고 속상해하고 또래에 비해 덩치가 있는 둘째는 작은 형에게 맞고 있기는 하나 너무 힘들합니다. 그걸 제가 다독여주고 있긴 하지만 첫째는 엄마, 아빠에 혼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둘째에게 막 화를 내요. 방법은 저희가 화를 내지 않는 거지만 아이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네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첫째가 예전처럼 돌아올까요? 아, 글쎄요. 참, 속상하네요. 우리 첫째 아이한테 지금 약간의 사춘기가 온것 같은데, 저도, 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또 아이를 또 상담하신 또 전문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냥 타로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첫째 아이를 떠올리면서 한번 카드 함정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진짜 사춘기인지, 어떠한 앙금이 있는지. 참 희한하네요. 이 카드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녹화에서 9월 달에 방영이 될 건데, 앞으로는 화해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나옵니다.
아이가 어떤 이유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적으로 어떤 사춘기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2차 성징, 몸의 변화 아니면 뇌의 그 시냅스가 막 엄청 발달되면서 감정도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많이 발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익숙했던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에 자기도 이게 지금 충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저도 어렵지 않게 들은 게 있는데 카드에서 봤을 때에는 다시 화해 제스처가 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물론 마음 잃을 수 있겠지만 표현 방법에 습관이 이제 되어서 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이 조금만 나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시작이다. 먼저 이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대화 표현의 방법을 서로가 공유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일단 생각이 들고요. 곧 화해 제스처가 보인다. 아이는 친구들 관계도 너무너무 좋고요. 화해할 수 있는 여지도 참 많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째, 이 만약에 영상을 같이 본다고 하면, 우리 첫째가 지금 겪는 고통에서, 그거는 뭐,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임일 것 같긴 해. 어른들도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래도 잘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볼게요. 우리 첫째 아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멀리 보는 것 같고 생각이 많이 깊은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도 줄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살아온 만큼의 경험 가지고만 대답을 주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맞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좀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찰력이 뛰어나다, 머리가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주변 안전 불감증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민해진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조바심이 난다. 생각이 너무너무 깊다. 그게 너무 깊어서 작은 생각도 너무 깊게 생각해서 오히려 쉽게 가도 되는 부분을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풀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집안에서만의 전쟁으로 보이지 밖에 나가서는 이 친구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던가 다른 어른들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곧 새로운 환경이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봤을 때 본인도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길을 찾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길을 찾는다고 보여지는데 안심을 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안심을 주는 데 있어서는 맨날 부모님도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예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그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을 우리 아이 얘기 통해서만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신다면 주변 아이들의 어떤 표현 방법이나 어떤 그 이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언어라던가 어떤 액션이 좀 나가면 이 큰아이가 원래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 때문에 집에 와서 되게 얼음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친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들어 보이고, 곧 이제 아이가 뭐몇년 뒤도 아닙니다. 곧 찾는다고 하니까, 이런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부모님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둘째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둘째도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둘째도 한번 좀 봐드릴게요. 우리 둘째는 잘 참고 있는지, 참으면서도, 이제 첫째 형아를 보면서 기특하게도 잘 풀어나갈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둘째 한번 볼게요. 둘째는,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둘째는 아직까지는 우쭈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네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따라주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있겠죠. 얼르고 달래고 잘 해주시긴 하되 아이가 그래도 되게 착하네요. 잘 받아주긴 하는데 볼게요 좀.
장래는 어떤가 봅시다. 인자하네요, 우리 둘째가. 인자하고 생각도 깊고 운도 좋다고 나오고. 아이고, 둘째가 첫째 형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많이 깨닫는 게 지금 현재 머리가 좋아서 알아차린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중엔 또 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아이가 둘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을 표현을 딱 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가 생각이 깊은 건 알아. 그리고 너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고맙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칭찬의 약을 둘째는 항상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춘기 없이 잘클것 같습니다. 이점 안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 네, 부모님들 한번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아, 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꼭 넘어가야지만 필연이었다, 숙명이었다, 갑자기 우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은 아니다.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이거 미신이라고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이게 전생 카드거든요. 전의 생에 풀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할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니터네터 할수 있거든요. 지금 아드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소통이라는 거는 보니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힘든 건 맞아요. 힘들 때일수록 심호흡 많이 하시고요. 힘업한테 내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거를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바라봐 주시면서 존중해 줄수 있는 표현 방법 좀 찾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부모님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어쨌든 우리 아드님 두 분, 한 분은 인자한 우리 거의 성인 같은 그 둘째 아드님, 그다음 우리 첫째 아드님은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고 교우관계도 되게 좋은데 곧 찾는다고 하니 믿어주시고 표현 방법만 조금 바꿔주시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예, 좋은 건다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타로 카드는 예, 타로일 뿐입니다. 좋은 걸로 가져가셔서 예, 힐링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아쉽지만 더 받으려 싶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사연자분으로 갈게요. 두 번째 사연자분은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회사원이셨거든요. 회사원이셨는데 그런데 네. 당신의 별명은 뭡니까? 했더니 정안영. 정안영님 안녕하세요. 네. 나이는 30대이시고요. 당신의 소속은 회사원. 또 똑같이 회사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당신의 미니타로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무엇입니까? 환대 문화 실천가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의했지만 어떤 매체, 어떤 장르로 자기 콘텐츠를 생산해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딱 정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카드에서 봤을 때 본인이 어디에 좀더 밀도 있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도 타로 보겠습니다. 아, 네. 미니타로를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기타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환대 문화 실천가라는 말씀을 스스로 정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환대 문화 실천가가 따로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환대라는 거는 이제 환대해준다는 어떤 부분인데 뭐 상대방이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주고 기뻐해주면서 그 문화를 실천해가는 실천가가 아닐까라고 넘겨짚고 봤는데 맞다라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다 할지라도 타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져가셔서 힌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안영님의 기운을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에너지는 어떤가요? 네. 네. 이거는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변화의 의지를 내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변화의 의지를 내고 있다는 카드인데, 그런데 변화의 의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나는 분명히 변화를 해야지만 돼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다섯 장의 카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서 분명한 본인의 어떤 액팅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액팅은 있으신데, 그 부분이 확실할까 아닐까에 대한 분명함, 확신함에 있어서 좀 떨어지니까 지금 장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볼게요. 어떻게 나오시는지. 보겠습니다. 보송.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으시네요, 이분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화를 새롭게 만드셔야지만 되는 분이라고 지금 카드에선 보여지고 있고요. 감수하신다고 하신다면 이 카드로는 지금 우리 정한현님께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는 아주 똘망똘망한 분이세요. 지금은 큰 수확을 얻거나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려서 이제 던져야 될 때가 오실 때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칼 뽑아야 돼요. 칼 뽑으시고요. 내적인 어떤 갈등, 그러니까 환경에 익숙해 있다가 새로운 환경을 선택한다는 건 누구한테나 다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한현님께서의 어떤 자아로 보신다면 누구 밑에서 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문화를 만드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남들보다 되게 앞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외롭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내가 삶의 목적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되 매체는 선택을 하세요.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되 분명히 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정한용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은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면 봉사해야 되는 거, 돈은 없지만 내 이력을 쌓는 거, 이런 부분으로 보상보다는 가치와 내가 눈으로 본 경험치와 비전에 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일로 가치를 생각하셔야지 돈에 연연하시면 빨리 무너지세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일에 대해서 대범하게 칼을 뽑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하죠? 자, 좋은 건 가져가시고, 아니다 싶으신 건 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타이틀이 뭡니까? 꿈보다 해몽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 맞춘다는 얘기는 많이 피드백 듭니다.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사연, 그 다음에 9월달은 우리가 서로한테 소통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9월달의 점괘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 달도 저희가 또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이 꿈보다 해몽 미니타로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좋은 명절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